안녕하세요. 오관홍원TV의 박명수입니다. 내일 감자 캐려고 오늘 감자 싹 자르기를 미리 해둘 거예요. 그래서 짧지만 감자 싹 제거하는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감자 싹을 어떻게 자르는지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감자 싹을 자르는 기계를 임대해서 하루에 사용료가 16,000원 정도 되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감자 캐기 전에 싹을 자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 기계가 오늘 감자 싹을 자르는 기계랍니다. 오늘 감자 싹 자르기 하기 전에 밭 가장자리를 갓돌이를 한다고들 하죠. 그 갓돌이를 미리 기계가 들어가서 돌릴 수 있고 또 움직일 수 있도록 미리 밭 가장자리를 다 이렇게 감자를 캐두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이 기계를 이용해서 싹을 천천히 다 제거한 다음에 내일 이제 경운기를 트랙터를 이용해서 작년에는 경운기를 이용했는데 감자가 많이 상처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트랙터를 이용해서 감자를 캐려고 합니다. 갓돌이 한 감자를 캐서 쪄먹어 봤더니 감자가 역시 이 두배기 감자 특징은 반찬으로 해 먹는 것보다는 쪄서 먹으면은 분이 푹실푹실 아주 팍신팍신 나서 입맛을 확 돌려주더라고요. 그런 감자인 두배기 감자를 심어서 지금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감자 싹을 먼저 제거를 해준 다음에 내일 이제 트랙터를 이용해서 감자를 캐기를 한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